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청중노로는 누가 부따고사 스님이 저 부따고사는 그죠? 부따는 말 그대로 부처님이란 말이고 그죠? 고사는 음성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로만 불음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은 부처님의 번갈은 그죠? 또 이분이 그 지은 이런 뭐 특기 청정도론하고 이 주석서는 부처님 말씀과 뭐 거의 같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따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그 역사적인 뭐 중요성 이런 거는 뭐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대사에서 대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사는 우리 불교 2600년 사에서 한 번도 단절됨이 없는 우리 그래서 스스로를 상좌부라 합니다. 그죠? 상좌부라는 말은 종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종손님을 좌부하는 이 상좌부에서 그러니까 상좌부의 본거지가 스리랑카의 우리 저그 대사 마하위하라가 우리 상좌부 불교의 본거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아쇼가 대왕 때 아쇼가 대왕의 아들인 그죠? 그다음에 우리 마인다 장로께서 스리랑카로 이제 이 상좌부 불교가 전승되어서 예, 그 이후로 스리랑카는 지금까지도 우리 이제 모든 불교의 종손님을 자부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스리랑카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대사와 그러니까 무해산사 마하위하라하고 아바야길이가 있었습니다. 아바야길이는 조금 계획파라 그러고 뭐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 거이고 이 대사는 적통 종손의 불교임을 자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정도로는 바로 그죠. 적통을 자부하는 종손을 자부하는 이 상좌부 불교의 근본 이제 이그 교학 교리 체계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위아라 대사에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개정의 사막과 칠청전이라는 방법론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청정도론을 이제 이 내용이 전체가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개정의 사막은 다시 칠청정으로 세분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은 칠청정에서 처음 두 분과 같습니다. 자, 해악에 관계되는 것을 다섯 가지 청정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칠청정 체계는 개정의 중에서도 통찰지, 지혜, 반야를 더 그죠? 강조하는 이제 체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정도로는 개정회와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청정도론 왜 설했습니까? 예, 우리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열반의 실현은 거듭 강조하지만은 이건 초기 불교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상좌부 불교 혹은 아비달마 불교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반야 중관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식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한국 불교 소경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금강경.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금강경이 뭐라고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금강경 3품에 보면 그죠? 그 뭡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입 무여 열반 이멸도지. 나오면 되죠? 나는 일체 중생을 모두, 그죠? 이제 그 무여 열반, 그죠? 뭐 남김없는 최상의 열반을 정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살은 그런 서운을 세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죠. 보살의 목적은 바로 열반을 실현하는 것. 자기뿐만 아니고 남에게도 열반을 실현하는 이 법을 그죠? 전달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죠? 교화하는 것. 그것이 보살의 목적이라고 우리 그 금강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대승불교 예를 들어서죠. 보살행을 한답니다. 자,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다. 뭐 구제는 좀안 좋은 말이니까 놔두고 그죠? 중생을 이롭게 한답니다. 뭐로서 중생을 이롭게 할 겁니까? 뭐로서? 불교는 뭐로서 중생을 이롭게 할 겁니까? 특히 요새같이 그죠? 세분화된 세상이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저남 좋은 거는 딴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경제로서 그죠? 돈으로서 이 생을 화끈하게 한번 이롭게 해보겠다. 그게 삼성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삼성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저기 틀렸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삼성 셰를 욕해서 해도 그죠?
누가 욕하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욕을 해서도 삼성은 튼튼하게, 뭐, 목적하는 게, 저 한마디로 하면은, 우린 돈 열심히 벌어갖고, 이 세상을 한번 화끈하게 이롭게 한번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왜 됩니까? 높이 올라가, 지 뭐, 살사육찰 아니잖아요. 정말로 정치로서 이 세상을 한번 화끈하게 이롭게 한번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불교도 특히 우리 뭐, 이런 대승불교에 따질 거 없습니다. 불교도 결국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옛날에는 종교가 뭐 전부 다 예쁜다. 이래 하면 됐는데, 요새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세분화된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뭐로서 세상을 이렇게 합니까? 저는 특히 이건 우리 출가한 스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특히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죽을 때까지 항상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로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옛날 스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옛날 우리 불교 전통에서 핸들을 해야 됩니다.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열반을 실현하고, 이 세상도, 그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불교적인 우리, 그죠? 광도 중생의 의미일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금강경의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이, 그죠? 일체 중생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 맞죠? 보살의 원인이 거기면 되죠? 보살은 중생을 배불리 먹이겠다. 이게 보살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배를 쫄쫄 굶게 만들었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중생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배불리 먹이겠다. 그거는 삼성이 합니다. 삼성. 죄송합니다. 나 돈 받고 믿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 불교는 뭐라 합니까? 예, 불교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초기 불교,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그죠? 우리 이제 이런 이제 아비달마 책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열반의 실현. 반야중간 열반의 실현. 예, 저쪽 가면 유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식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깊이 침착하다 보니까, 열반이 뭐냐 그래서 유식은 새로운 열반을 더 진취적인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주처 열반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냅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열반의 어떤, 그죠, 그, 뭐, 재해석이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왜냐하면은, 열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건 불교 아닙니다. 아, 불교 아니라 좀 이상하다. 그죠? 오늘 또 왜 또 흥분하죠? 슬슬, 그죠? 이제 제 이야기,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특히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뭐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저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고민을 이미 부처님께서 다 하셨고, 그죠? 내려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물질, 문명, 이런 곳에서는, 특히 뭐 미국, 유럽, 뭐 최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봐도 불교가 그렇게 급속도로 서양사회에서 퍼집니까? 우리 청정도론입니다. 자, 청정도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청정은 열반이라 했습니다. 그죠? 도는 뭡니까? 길입니다. 무슨 길?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청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청정도입니까? 자, 열반으로 표현되는, 그죠? 그 청정을 실현하는 길. 그게 뭐냐? 여기서는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경에서부터 다 정리되는 겁니다. 뭐, 개정의 사막과 팔정도는 똑같다 이야기했죠? 저 초기 불교할 때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자다가 일러서라도 팔정도 일하라는 거죠? 여기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니까 여기는 개정의 사막이라 얘기하는데, 와, 따 참. 저는 회식 분야입니다, 실제로. 됐죠? 조 가서 이야기할 때는 팔정도. 여기 이제 청정도로 할 때는 개정의.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죠? 팔정도와 사막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이 개정의 사막으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멋지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불교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교학에서 뭐를 강조합니까? 개정의 사막을 강조합니다. 맞죠?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들어가고죠. 초기 불교는 개정의를 이야기한 사막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막 어떤 스님이 막 달라들었어요. 화를 내고. 개정의 사막은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뭐 소승불교의 개정의 사막이 엄마야. 그랬어요. 그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그죠? 개정의 사막은 모든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청정도론의 개정의 사막 체계를 우리가 깊이 제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모든 불교, 특히 우리 대승불교의, 그죠? 교학과 수행 체계를 멋지게 저는
이해하는 튼튼한 토대가 된다고 감히 그렇게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는 개정의 사막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개정의 사막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청정도론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개 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31쪽 이왕 한 거 그죠? 하나하나 중요한 거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만 탁탁 찍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특히 이제 지난 개품을 이해하는데 그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또 우리 개정의를 설명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죠? 부탁우 선생님은 7개 내지 8개의 방법론을 이제 그 설정하고 계십니다. 131쪽 제일 밑에 보면 무엇이겐가, 무슨 뜻에서 계라하는가 등등해서 그죠? 이제 무엇이 이것이 깨끗함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개정의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7가지 내지 8가지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깹니까? 우리 이제 132쪽입니다. 그죠? 17번에 무엇이 개냐? 우리 개라는데 무엇이 개냐? 일라! 이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개는 부타고 선생님은 경리나 이런 데 3장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개는 의도가 개다. 1번. 2번 뭡니까? 만부수가 개다. 3번은 단속이 개다. 4번은 범하지 않는 것이 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 하면은 절체제 의도가 있어야죠. 의도가 없으면 개를 죽어도 못 지킵니다. 맞죠? 예? 물에, 물에 물 탄듯 술이,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 되면 안 됩니다. 개는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개의 가장 무엇이 개냐? 의도가 개다. 자, 2번은 만부수가 개다 했죠. 그죠? 여기서 심소법이고, 이제 심소법 가운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절제가 개다 해놨죠. 그죠? 절제는 뭡니까? 우리 팔정도로 보면 정어, 정업, 정명이 우리는 그죠? 절제라고 합니다. 정어, 바른 말, 바른 행위, 그죠? 그 다음에 바른 생계 혹은 바른 직업 됐죠. 그죠?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십선법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개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의도가 개다. 2번은 만부수. 즉, 절제가 바로 개다. 3번은 뭡니까? 특히 단속이 개다. 맞죠? 그죠? 예, 특히 우리 이제 이 단속의 의미는 우리 이제 이 청정도론 지금 1장 해설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단속이 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범하지 않는 것이 개다.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죠? 맞죠? 범하지 않는 것이 개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다음 뭡니까? 또 2번은 뭡니까? 무슨 뜻에서 개라는가? 그 뜻이 뭔가? 개라는 것은 그 뜻으로 보면은 뭡니까? 개행입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입으로만 제목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개는 실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134쪽에 20번입니다. 그죠? 자, 개의 특징은 뭡니까? 예, 당연히 개행입니다. 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그죠? 역할이란 뭐냐? 역할은 당연히 상식적입니다. 135쪽 21번입니다. 그죠? 역할은 두 가지가 있대죠. 작용과 성취를 했습니다. 나쁜 개행을 털어버리죠. 맞죠? 개를 지키면 나쁜 개행을 털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비난받지 않는 덕을 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작용과 성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깨끗한, 나타납니까? 개는 뭐로 나타납니까? 개를 지키면 깨끗하게 되죠. 그죠? 100일 동안 세수 안 해도 깨끗하답니다. 이건 또 제가 이상한 갖다 붙이는 건데, 저는 요놈 입이 요거만 뜨겁고죠. 동동 뜨겁고, 진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개를 지키는 가까운 원인이 뭡니까? 당연히 양심과 수치심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이 세상에 대한, 그죠? 어떤, 자기 그거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양심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개를 안 지킬 수 없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제일 바탕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내가 참 인간이 어떻게 그래 하느냐. 그죠? 우리는 그런 기본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심과 수치심을 저는 건전한 상식이라고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특히 불교는 건전한 상식에 바탕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이 개의 문제는 전부 그죠? 우리가 내가 건전한 상식에 바탕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고 이거 반성해보고 이거 돌이켜보고 이거 반조해보면은 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당연히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의 이익해서 그죠? 다섯 번째, 네 번째로 그죠? 136쪽입니다. 이건 경을 인용해서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개의 이익을 말씀하신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줄 쭉쭉 다 끊어놨죠.
줄 끊어온 분들은 억수로 수를 끄고, 줄 안 끊어온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뭐, 짜증나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 1번, 큰 재물을 넣는다. 2번, 훌륭한 명성을 넣는다. 3번, 우리 세상에, 그죠? 소사이티 들어갈 때 두려움이나 창피함이 없이 들어간다. 매하지 않고 준다. 이거 매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매하지 않는다는 말, 예를 들어서 발광을 한다든지, 그죠? 에? 감을 지른다든지, 그죠? 그렇게, 예, 고통스럽다든지 하는 혼란스러운 그런 것 없이, 예, 이제 깨끗한, 그 뭡니까? 바른 정신으로 죽는다. 그 다음이죠. 선초 혹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죽고 나서는. 그렇죠, 그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난다는, 이거는 우리 경의 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 하면 뭡니까? 항상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뭡니까? 어떻게? 보시지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행은 항상, 그죠? 우리가 선체에 태어나는 기본으로 부처님이 뭐 초경 도체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8쪽 가면은 다섯 번째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우리죠. 이 청정도론 제1장 개품의 주 내용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개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부타고사 스님은 이제 우리 3장에 나타난 거로 총 19 까지로 지금 여기서 1, 2, 3, 4, 19분까지 붙여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정리하는 경우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네 가지로, 다섯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19가지로 개를 분류했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이걸 하나하나 닦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쭉 이렇게 해서 그죠? 19가지를 쭉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이 일품의 주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26번부터는 쭉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넘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43쪽, 이 가운데 왜냐면, 오자가 하나 있어요. 아, 또 오늘, 우리, 저하고 잘 아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노 그사님께서 이거를 딱 지적을 해 주셨어요. 143쪽입니다. 33번에 보면, 세 가지의 첫 번째 나오죠,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혹은 명성을 바라고 받아지는 것은 절한 것이고, 찾으시죠? 그 다음에 공의 열매를 바라고 됐죠? 문맥이 조금 이상하죠? 와, 또, 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죠? 제가 진짜 잘 알고 존경하는 그 사님께서, 그죠? 와서, 스님, 이거 공의 열매가 뭡니까?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공, 그래서 순냐인가? 그래도 뭔가 문맥이 안 맞죠, 그죠? 예, 그죠? 예, 그래갖고, 우리 또, 그죠? 또 교수님께서 사주신 막, 와, 또 좋은 노트북 갖고 댕깁니다. 기분 좋아 죽겠어요. 막. 그걸 딱 내갖고, 저기서 딱 치봤어요. 제가 늘 검색하는, 제 자료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고야, 이거 보니까 공이 아니고 공덕의 열매, 덕자가 빠져버렸어요. 공덕의 열매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환장했는 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자랑했죠? 1대1 대역 다 해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this is a book 하면 this, 가로 해갖고, 그죠? 이것은 is, 이다. 이런 식으로 청년을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있어요. 엄마야. 그거 딱 보니까 공덕의 열매라고 1대1 대역에는 그거 다 해놨어요. 근데 왜 여기서 공덕이 공으로 돼버린지 모르겠어요. 그 저 뒤에 검색을 해보면 저 뒤에 또 공덕의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14품인가? 14장인가? 그거는 또 공덕의 열매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역까지도 제대로 해놓고 여기 할 때 왜 이거 덕자가 빠지는 건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와, 또, 아, 요새는 그죠? 굉장히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47쪽에 보면은, 자, 그 45는 네 가지의 네 번째에 돼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19가지를 쭉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나가면서 여기서 뭡니까? 이제 네 가지의 네 번째로, 여기, 이제, 그, 우리 네 가지로 지금 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첫째, 개목의 단속에 관한 게, 두 번째는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세 번째는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네 번째는 필수품에 관한 게, 요거를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청정도론은, 개품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거의 아마 청정도론 전체의 반 이상이, 그죠? 아, 청정도론 일품의 반 이상이 이 네 가지 개를 설명한 거로 무엇이 개냐? 요거를 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청정도론 보면 아주 진짜로 그죠? 논문 쓰는 식으로 지극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전개해가는 방법도 그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철저하게 이렇게 그죠? 정확하게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품은 7가지 그죠? 그 방법론을 택해가지고 그걸 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다섯 번째에서 그죠? 몇 가지 종류의 개가 있는가 하면서 또 이걸 또 19개로 착착착착 해가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지, 네 번째 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19개에서 보면 여기 17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17번째로 요, 이제 개목의 단속에 관한 게, 그 다음에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생계의 측정에 관한 게, 필수품에 관한 게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전부 경에서 인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정연구를, 그죠? 여기다 적고, 그 구절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네 가지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개의 핵심은 무조건 단속입니다. 첫 번째 개목의 단속에 관한 게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죠. 생계의 청정도 이것도 뭡니까? 어디 보면 이것도 단속입니다죠. 그러고 어디입니까? 필수품에 관한 게도 우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의 핵심은 저는 항상 어디 가서 개 하면은요 뭐 어떤 게 개냐 일러라 하면 한마디로 해라면 저는 단속이라고 삼와라라고. 저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아마 초기 불교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형화를 해놨죠. 제 이야기는 이제 다 정형화해놨어요. 어떤 게 개냐 일러라. 단속이겠다. 뭐를 단속합니까? 문단속입니다. 문이 몇 개입니까? 육문입니다. 그죠? 문단속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문단속 냉장고가 팍 떠올라야 됩니다. 문단속 냉장고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최진실 씨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최진실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됩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릅니다. 여기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여자가 단속하기 마련입니다. 이 말입니다. 중년 개, 우리 요 청정도 도론에 설명하는 개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아, 오늘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멋진 비유입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릅니다. 아, 저, 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또, 우선 그렇습니다. 그죠? 그, 우리 개의 핵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속이 핵심이라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개목의 단속, 개목은 우리 빠띠모카라 그랬어, 그죠? 우리 제가 볼 때는 다른데 우리 개의 항목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우리 저는 그 개의 항목이란 말입니다. 개목은 누가 제정했습니까? 부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거는 우리 불자가 부처님 제자들이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은 225개. 이거는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그죠? 비구니 스님들은 뭐 348개. 그죠? 그럼 제가 자든 어떻게 합니까? 5개 지키면 됩니다. 됐죠? 5개. 5개가 뭡니까? 살도 음망주를 금하는 것. 금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5개가 뭐냐? 살도 음망주. 왔다. 말이 안 됩니다. 살도 음망주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 팔관재계라고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있잖아요. 특히 이거는 절에 와서 지키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해서 지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5개에다가 8개, 3개를 더 보태서 팔관재계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제가 불자인데 신심 있는 제가 불자들이 반드시 꼭 따라서 지키던 겁니다. 그럼 우리 고려시대도 뭐 연등회 팔관회 그런 말씀 들어봤죠.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거죠. 그죠? 예, 연등회 팔관회. 저는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머리 남아있는 건 전 중학교 때 남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 팔관회가 뭡니까? 바로 팔관 재계를 지키는 겁니다. 왕부터 그죠? 그 여러 그죠? 대신들부터 해서 그죠? 국민들이 왜냐면 불교 나라였으니까 그죠? 불교 나라를 해놓고 흥청망청 지멋대로 살고 그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팔관 재계를 지키는 것이 고려에서는 중요한 행사로 그죠? 그렇게 우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우리 불자들이 그죠? 사실 절에서 특히 스님들이 이런 거 부활을 해서 그죠? 팔관 재계 지키는 날에는 스님들부터 해서 그죠? 딱 그냥 함께 지키고 부처님 경전 같이 읽고 그죠 하는 그런 게 앞으로 뭐 정착이 될 겁니다. 우리 뭐 조계종에서도 그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됐습니다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입니다. 그죠? 계목은 부처님이 제정하신 학습 계율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자리대로 어떤 게 계목이냐 하면 살도 음망주를 금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감각 기능의 단속은 당연히 뭡니까? 우리 그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단속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148쪽 밑에 보면 43번에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는 경에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제 그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설하는 방법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53번에 보면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있죠.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핵심이 뭡니까? 감각 기능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자, 이제 우리 부처님 이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기형 도체에 나타나는 정연구로 핵심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전체상과 부분상을 차지 않는다. 맞죠? 우리 54쪽에 이거 되어 있죠. 그죠? 표상을 차지 않고 세세한 부분상 차지 않는 데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체상과 부분상을 차지 않는다. 됐죠?
그럼 전체 상황 뭡니까? 예. 이제부터는 김태희로 하기로 했습니다. 와, 또 시집까지 가셨다는데, 그죠? 와, 눈을 빼고 이러고 내가 올라오면서, 그죠? 겁이 덜컥덜컥 나더라고요. 이거, 정말로 이거 뭐, 신문에 날, 그게 누구, 고소는 고발하면, 그죠? 아,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싶더라고요. 아, 이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죠. 전체상은 뭐, 이영애라는 전체상. 그죠? 그럼 김태희라는 전체상. 장동건이라는 전체상. 부분상은 뭡니까? 뭐 같은 눈, 뭐 같은 코, 뭐 같은 입, 뭐,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으면 안 되겠죠. 바로 감각 기능이 단속이 안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그럼 예문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것은 159쪽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죠? 자,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것은, 자, 여섯 가지 학습 계율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우리, 이건, 왠 주로 선인들한테 해당된 거라서 지난번에 안 읽고 슬쩍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면 또 그 직무유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합니다. 자, 선임들의 우리 계목 있잖아요. 그죠? 비구계목 하면 225개입니다. 이거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여섯 가지 절차, 뭐라 그랬나? 단계라 그래야 될까? 그걸 구성, 어떻게 보면 사회법과 똑같습니다. 사회법도 무조건 죄지만 무조건 상식입니까? 뭐, 무시라, 그죠? 그렇죠? 뭐, 한 걸 범하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뺨을 한 대 때려도, 그죠? 얼마나 세게 때렸냐, 뭐, 어떻게 상처가 얼마나 났냐, 뭐, 그런 게 따라서, 뭐, 그죠? 징역 몇 년 주기도 하고, 벌금 얼마 주기도 하고, 무혐의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단계로, 이제, 선임들 계율도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섯 개는 밑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죠? 그 주해에 달아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발아이제, 2번 성장제, 3번 조제, 4번 단타제, 그럼 5번 해가제, 6번 악작제. 됐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악작제는 뭡니까? 이 75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범한 경우, 뉘우치고 참여한 걸로 대표 있습니다. 됐죠? 예? 예를 들어서, 그죠? 스님들은 앉아서 오줌 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한국 스님들은 다 그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남방 스님들은 그 3위만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님들은 팬티 입으면 이거는 유례 위반됩니다. 한국은 안 그렇죠, 그죠? 근데 오늘 왜 이러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서서 오줌 누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 니는 중노를 못해. 엎고 나가. 이러면, 와, 아이고야. 한국 선생님들 다 엎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항목으로 보면, 아이고, 앉아서 누워야 되는데, 아우, 잘못했습니다. 자, 속으로, 남한테 잘못된 소리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있잖아. 앉아 누워야 되는데, 나 서서 누면 안 되는데, 이래 하고, 아이고, 잘못했는데, 이래 하면은, 땡,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되겠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단에, 사회법으로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성단에도 그런 스님은 남아있을 수가 없죠? 정말 엎어깨지죠,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그죠? 단계별로 이렇게 여섯 단계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섯 가지 학습 계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뭡니까? 생계의 청정은, 생계는 주로 뭡니까? 우리 스님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스님들은, 우리 이제 세상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산다는 게 바로 이게 생계입니다. 그죠? 생계를 한마디로 하면 먹고 사는 것, 이래 되면 되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많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를 하죠. 맞죠? 그죠? 취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한다든지, 그건 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걸 우리는 직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생계입니다. 근데 스님들은 출가했다는 말은 그걸 다 버렸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일 안 하고 먹는, 이거는, 그래서 뭐, 누가 뭐,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다 하대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스님들도 이거 그대로 잘못하면 무의도식이죠? 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라고, 그죠? 이거 전혀, 낮에 또 열심히 또, 그죠? 일 열심히 해서 저녁에 또 부처님 말씀 배우러 오시고 이래 하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선생님들은 그죠? 탱자탱자, 그죠? 지리산 그 공기 좋은 데서 그냥 탁 누우면 막 잠을 그냥 드르릉드르릉.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래서, 그죠? 아이, 창피해 죽겠네.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주 약을 우리는 신도님들이 갖다 주는 거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직업을 가지면 다, 그거는 뭡니까? 계획 위반됩니다. 선생님들은 손 깠다 가면 계획 위반됩니다. 풀 한 봉지 뽑으면 계획 위반입니다. 저는 항상 이걸 핑계대고 있어요. 저는 울려가 안 하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주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깨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계략을 부린다든지 그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쓸데없는 말로 쫙 해갖고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다지 특히 뭡니까? 암시 주는 거요. 재밌었죠, 그죠? 그죠?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그죠? 싹 암시를 줘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목동이 지나갔는데 애가 그죠? 소치고 있으니까 가고 야 그거 저 소가 물소가 이러니까 저 소입니다 이러니까 야 인마 웃기지 마라. 그건 말마 저소가 아니야 물소입니다. 아닙니다 스님 이거 저소입니다 저소 이런 게 이놈아 웃기지 마라. 너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응? 이게 만일에 저소면 너마가 내한테 우유 안 갖다 쓸 리가 없다고 너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너마한테 가서 이야기해봐라 이랍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서요. 엄마 이거 스님이 이거 하는데 이거 저소가 이거 물소라 그러는데 이거 엄마가 왜냐면 그 스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스님한테 우유도 안 갖다 주고 그래갖고 이게 저소만 우유를 갖다 스님 내한테 갖다 주긴 안 갖다 주다 그러다. 그럼 그 보살님이 어떻게 해서 아이고 우리 스님이 우유를 그렇게 드시고 싶고 그 다음날 그죠 맛있는 우유를 갖다 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생계의 청정에 위반됩니다. 맞죠? 스님들의 기본은 뭡니까? 스님들 출가이기 때문에 비구입니다. 그래서 비구라 합니다. 그죠? 비구의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끌뱅이. 경상도 말일 때 참 좋아요. 그죠? 운율도 있고 그죠? 끌뱅입니다. 말하다 보니 생각했습니다. 암시. 그다음에 비방을 해서 그죠? 음식을 얻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생계의 청정에 대해서 재밌는 비유를 들어 사례를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시는 막 이제 목동 막 그저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1쪽 필수품에 관한 겁니다. 필수품이 뭡니까? 우리 의식 주 약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의식 주 약이 있어야 됩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필수품에 관계되는 것도 여기 그죠? 경을 인용해서 예, 잘 이렇게 부탁하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9쪽 이제 그 98번 밑에 보면 이제 네 가지 청정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이거죠. 네 가지 청정은 어떻게 해서 성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계목의 단속은 1번이 계목의 단속이었죠. 그죠? 계목의 단속은 믿음으로 성취해야 된다. 왜? 계목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이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목의 단속은 믿음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특히 어떻게 성취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의 일화를 들으면 제일 감동이 오겠죠. 그죠? 예, 정말로 감동적인 일화들을 부탁하셔서 스님이 많이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181쪽에 보면 그죠? 자, 감각기능의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마음 챙김을 통해서 감각기능을 단속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그럼 왕기사 존자의 그 일화가 103번에 그죠? 181쪽 103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4번에 보면 찌따구따, 그죠? 테라 이야기, 마음 있다, 테라 이야기,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더 스님들로서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109번에 보면 185쪽이죠? 마음 있다, 장로의 어머니가 아파서, 그죠? 예? 내가 개를 잘 지켰다. 이 한마디 들으면 내 어머니 종양이 나섰겠다. 그 실제로 나섰다 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186개 111 보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죠? 생계의 청정입니다. 생계의 청정은 이제 정진으로 해야 된다고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로는 188쪽에 117쪽 117번 사리뿌따 존자의 일화로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 감동이 좀 큰 감격스러운 그 감동적인 일화들입니다. 그다음에